첫 번째는 철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철원 고석종 꽃밭으로 가면 너무나도 환상적인 가을꽃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침 날씨 좋은 가을날에 방문을 했는데 와, 여기가 정말 현실 세계가 맞아 할 정도로 동화 속 같은 풍경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철원 고석종 꽃밭이었습니다. 이 맨드라미 길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천이롱도 심어져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핑크뮬리는 이제 막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쉽게도 법에나는 이제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방문을 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이 노란 키 작은 해바라기들도 있으니까 안쪽까지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끝까지 들어가셔서 이 노란 해바라기들도 가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이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저는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석정 꽃밭과 함께 소이산 모노레일을 타고 소이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모노레일은 현장 판매분도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약을 꼭 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추수를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황금 들녘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뻥 뚫린 뷰가 정말 답답한 마음이 정말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소이산 전망대에서 가을 풍경을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홍천 서성면에는 매년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역시 서성면 체육공원 일대에서 아름다운 코스모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10월 초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갔다 왔을 때 지금도 활짝 피어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 체육공원 옆쪽으로 가면 코스모스가 가득 차 있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인근에는 코스모스 길로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코스모스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홍천에도 코스모스 포인트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서성면 일대는 조용하게 오롯이 가을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는 좀 조용하게 이 가을을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홍천 서성면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홍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 또 다른 코스모스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아마 9월 초에 방문하셨다면 주황빛의 아름다운 황화 코스모스를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볼 수 있는 황화 코스모스는 지금 방문하면 아마 조금은 진 상태지만 그래도 즐길만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일반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는데 저 건물과 함께 보이는 풍경이 마치 우리나라의 스위스 같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풍경입니다. 이 맑은 가을 하늘과 함께 이 풍경을 즐기면 와, 정말 여기가 스위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홍천에 방문하신다면 무궁화 수목원도 꼭 빼놓지 말고 방문하셔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천에 또 다른 숨겨진 여행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령폭포입니다. 이 가을을 맞아 가볍게 트레킹하면서 10분만 올라가면 이 시원한 폭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진짜 숨겨진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아름다운 홍천의 숲을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폭포가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50m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폭포입니다. 근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여기는 오전에 방문해야 햇빛을 받는 폭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보다는 오전이나 정오쯤에 방문해야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평창인데요. 바로 평창 백이릉 축제입니다.
사실 백일홍 축제는 끝이 났는데요. 이 부지에 꽃들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백일홍을 즐길 정도로 아름다운 백일홍들이 피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축제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적어서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넓기 때문에 천천히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즐기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쪽으로 가면 나무 밑 천 옆에서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름다운 평창의 가을 풍경을 즐기셔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백일홍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백일홍들이 굉장히 쌩쌩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일홍 포인트도 있는데요. 원주의 용수골입니다. 봄에는 양귀비가 피어 있어서 화려한 빨간색을 즐길 수 있었다면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백일홍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원주 용수골인데요. 지금 제가 방문해 봤을 때도 백일홍들이 이제 만개를 해서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가을을 즐길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가을 용수골은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해도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봄보다는 다양한 꽃들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점을 꼭 알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알록달록한 풍경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또 여유로움까지 있어서 훨씬 더 백일홍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평창에 신기한 숨겨진 동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만 해드리겠는데요. 다수리 암벽 쪽에 가면 인위적으로 뚫린 건지 뚫려 있는 건지 정말 신기한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서 소개하기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와, 평창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신기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가을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행의 하이라이트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가을을 알차게 보내셔서 더욱더 행복한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